올 21년도 신축년에 문서운이 도는 띠는 진, 미, 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백미암입니다. 다른 인사 없어요? 네? 다른 인사는 없어요? 무슨 인사요? 안녕하세요. 전보로 다니다 보면 뭐 문서운 얘기들 하잖아요. 그렇죠. 문서운을 많이들 보시죠. 올해 신축년에 네. 문서운이 유난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띠분들이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. 이론적인 데에서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네. 개개인의 차가 분명히 있어요. 결론은 그냥 내 눈앞에 사례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. 그게 가장 정확하죠. 네. 그래도 근데 뭐 자신 있다 하셨으니까 뽑아 주시겠습니까? 뽑아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올 21년도 신축년에 문서운이 도는 띠는 진, 미, 술입니다. 진띠는 네. 용띠가 될 수 있고요. 네. 용띠고요. 미는 양, 술은 개죠. 네. 개띠 같은 경우는 작년, 재작년부터 운이 돌았어요. 네. 개띠는 네. 한 1, 2년 전부터 운이 돌았기 때문에 문서도 있고 문서를 놓으시면서 변동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양띠 같은 경우에는 네. 금전도 원활하게 돌고 문서도 원활하게 돌 수 있는데 반대신에 좀 하반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바빴던 만큼 몸이 축나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진띠, 우리 용띠 같은 경우는 그건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었어요. 올해부터 좀 바삐바삐 움직이자. 바삐바삐 뭔가 열어서 가자. 그런 분주함이 많은 해라서 문서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네.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 분들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? 그렇기도 하지요. 문서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재물 문서냐? 네. 우리가 흔한 말로 이혼 문서도 문서라고 보거든요. 그런 평범하게 오고 가는 그런 갱신하는 식의 문서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한 게 개띠고 네. 그 다음에 미띠고 그 다음에 용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서 잡으실 일이 있거나 문서가 들어오실 때는 그래도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할게요. 그 대표님네 네. 문서운으로 많이 오신다 했잖아요. 네. 왜 많이 오실까요? 유난히. 저희 집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보다는 네네.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랬어요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더 물어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문서운이 그러니까 문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이 영상 보시고 네. 이 문서운 세 분 다시 한번 호명해 주시면서 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2021년 신축년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를 호명하겠습니다. 용띠, 양띠, 개띠입니다.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뭐 올해 나는 문서가 안 들어오네, 올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개개인의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. 자세한 거는 상담으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. 감사합니다.